마켓콕 헤드라인입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부터 오늘 아침까지 오늘장 주가에 영향을 줄 만한 중요한 소식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유럽이 탈원전 기조에서 빠르게 회귀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의장국인 벨기에 정부는 현지 시간 21일 브뤼셀에서 국제원자력기구와 공동으로 원자력 정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는 화석연료 사용 감축, 에너지 안보 강화, 경제발전 촉진을 위한 원전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이며 유럽에서 원자력에만 초점을 둔 정상급 회의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연설에서 원전의 안전한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대규모 청정 에너지원을 대규모로 확보하기 위한 가장 저렴한 방법이라며 넷제로를 향한 가성비 좋은 경로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원전 분야가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전 수명 연장뿐 아니라 대규모 투자와 소형 모듈 원자로 등 기술 혁신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원전 관련주는 지난해 4분기와 또 올해 1분기 바닥을 형성하면서 서서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산업, 한전 KPS, 한신기계, 보성파워텍, BHI 등 원전주의 오늘 움직임 지켜보시죠.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2012년 회사 출범 이후에 첫 배당을 시행합니다. 어제 삼성 디스플레이의 별도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 디스플레이의 단기 현금 배당금은 주당 25,400원으로 총 6조 6,504억 원 규모입니다. 배당 방침은 지난 19일 열린 삼성 디스플레이 정기 주주총회에서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 84.8%를 보유한 삼성전자는 총 5조 6,395억 원의 배당금을 받게 되는데요. 업계 안팎에서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관련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게 되자 현금 사정이 양호한 삼성 디스플레이가 모 회사를 지원하려는 목적일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본사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단기 금융상품까지 합산해서 지난해 연말 기준 6조 1,000억 원에 그치는데 지난해 시설 투자 규모는 53조 원대에 이르렀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최근에 장대 양봉을 기록하고 어제도 아래꼬리를 달면서 또 강한 매수세를 보여줬는데요. 움직임 지켜보도록 하시죠. 다음 소식은 또 삼성전자의 호재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자체 개발 중인 AI 가속기 마하원 20만 개를 연말 네이버에 납품합니다. 마하원은 경계현 삼성전자 사장이 지난 20일 주주총회에서 깜짝 공개한 제품으로 네이버 납품액은 1조 원 규모입니다. 네이버는 마하원을 AI 추론용 서버에 투입해 엔비디아의 AI 가속기를 대체할 계획인데요. 삼성전자는 네이버 납품을 시작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빅테크 쪽 영업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하원은 GPU와 HBM으로 구성된 엔비디아의 AI 가속기와는 달리 삼성전자가 자체 개발한 프로세서와 저전력 드램을 한 대에 묶는 방식으로 설계됐습니다. 엔비디아 제품보다 데이터 막힘 현상이 적고 전력 효율은 높은 게 강점입니다. AI 가속기 관련주들 오늘장 움직임 주목되실 텐데요.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팅크웨어, 네오셈, 엑시콘, 링크, 젠시스 참고해서 살펴보시죠. 다음은 일론 머스크의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 소식입니다. 뉴럴링크의 컴퓨터 칩을 뇌에 이식받은 첫 환자 놀란드 아르보가 생각만으로 온라인 체스 게임을 즐기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등에 따르면 뉴럴링크는 X계정의 사지 마비 환자인 아르보가 휠체어에 앉아 손발을 움직이지 않은 채 눈앞에 노트북 스크린에서 마우스 커서를 조작해서 온라인 체스를 두는 모습을 생중계 했습니다. 아르보는 지난 2016년 다이빙 사고로 어깨 아래 모든 신체가 마비됐는데요. 이후 지난 1월 뉴럴링크가 개발한 컴퓨터 칩 텔레파시를 뇌에 이식받아 생각만으로 커서를 제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르보는 커서의 포스를 사용하는 것 같다라면서 자신의 경험을 SF 영화 스타워즈에서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의미하는 포스에 비유했는데요. 이어 모든 일이 내 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칩 이식 수술과 관련해서도 매우 쉬웠고 하루 만에 병원에서 퇴원했으며 인지장애를 겪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뉴럴링크가 아르보의 모습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내에서 뉴럴링크 관련주로는 와이브레인이 꼽히는데 이 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기업입니다. 코스닥 상장을 한 차례 또 무산했던 바가 있었던 기업인데요. 와이브레인은 지난해 국제 컨퍼런스에서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을 발표했습니다. 뇌와 컴퓨터를 직접 연결하는 기술로 뉴럴링크가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대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죠. 네오팩트가 와이브레인 최대 주주이고 이 밖에도 골프존 유딩홀딩스, 솔번, 또 코리아 에셋 투자증권, KTNG, SK바이오팜 등이 와이브레인에 투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유상증자 소식입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왔는데요. 코스닥 상장사 HLB 생명과학이 1,480억 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HLB 생명과학은 어제 채무상환자금 등 1,480억 원을 조달하기 위해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HLB 생명과학은 이번 자금을 바탕으로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리보세라닙의 아시아 진출을 서두를 방침인데요. HLB 생명과학은 리보세라닙의 국내 판권과 일본, 유럽에 대한 일부 수익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신약 허가가 가시권에 들어서면서 현재 국내 품목 허가 신청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유증은 주당 13,630원에 신주 1,100만 5,125주가 발행되며 할인율은 25%를 적용한 주주 배정 유상증자입니다. 회사 측은 기업가치 상승기에 발생하는 유상증자의 이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다만 시간을 거래해서는 HLB 생명과학의 주가 하락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HLB 생명과학은 해당일 종가가 18,830원으로 과거 유증 발행 단가 대비 60% 이상 상승했었다며 향후 국내 품목 허가 신청, 아시아 지역 진출이 가시화된다면 본격적인 주가 상승과 기업 가치 개선이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인데요. CJ 올리브 영입니다. 별도 기준 지난해 3조 8,612억 원의 매출과 4,660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CJ 올리브 영은 어제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39% 급증했으며 영업이익 또한 전년 대비 70%, 순이익은 67% 증가한 3,473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CJ 올리브영이 국내 1, 2위 화장품 업체인 아모레퍼시픽과 LG 생활건강을 제치고 처음으로 뷰티 매출 1위에 올라섰는데요. CJ 올리브영은 변화하는 소매 유통업 환경에 발맞춰 데이터 기반 분석을 통해 옴니채널 플랫폼으로서의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다면서 온라인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해 K-뷰티 플랫폼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CJ 올리브영의 매장 수는 2022년 1,298개에서 지난해 1,338개로 늘었습니다. 판매 제품 가운데 중소기업의 독립 브랜드, 이른바 인디 화장품 비율은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관련주 CJ에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난해 4분기에서 또 올해 1분기까지 저점을 마련하고 바닥권에서 올해 들어서 주가 상승률 26%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마켓국 헤드라인이었습니다.